지난한 이야기. 식량을 구하러 나온 식량팀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SCP-공사구를 만나게 되지만 옥규의 능력으로 공사구를 손쉽게 처리하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돌아다니다 많이 망가진 마트를 발견하여 그곳에서 간단한 식량을 챙겨 불더니와 후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지만 SCP 요원들과 대치 중인 불더니를 보게 된다. 어? 숨어요. 어? 숨어요. 뭐야? 뭐야? 불더니는 대치 중인 거야? 뭐지? 불더니 아직 능력 없잖아요. 불더니 모습이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뭐야, 손에 저 뭐예요? 총이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총이 또 사라졌어. 잠시만요. 불더니! 괜찮나요? 지금 다가오지 마세요. 잠시만요. 왜요? 지금은 좀 그래요. 잠시만요. 아니, 괜찮아요, 불더님. 불더님이 어떤 이유로 고개를 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믿어주세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 사실... 뭐야? 어? 뭐야? 사이보그예요? 네. 와... 오, 이거는 뭐죠, 라테님? 원능력은 아마 SCP-191인 것 같아요. 191? 네, 그 친구도 사이보그거든. 대박이다. 총 한번 저기 벽에다가 한번 쏴줄 수 있나요? 유리에 한번 쏴보실래요? 유리에요? 아, 네. 이거 아직 적응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우와, 유리 깨지네. 우와, 대박이다. 그럼 총알도 무제한으로 나오는 건가? 네, 총알도 무제한이더라고요. 계속 쏠 수 있어요. 오, 이렇게 되면 저희는 더욱더 계속 세지니까 안전하겠는데요, 나름? 네, 미호님은 구미호, 그리고 옥규님은 죽지 않는 파충류, 그리고 사이보그. 그럼 난 뭐지? 조금 기대는 되네요, 제가 뭔지. 근데 후니님 후니님 어디였죠? 아까 여기 숨어 계셨는데? 여기 있었어요? 네, 여기 계셨어요. 잠시만, 후니님이 능력을 봤죠? 네, 보긴 했죠, 제 얼굴까지. 그리고 우리 능력 말하는 걸 들었나? 그걸 듣고 도망간 거 아니에요? 이런, 후니님이라면 충분히 도망갈 만해요. 저라도 후니님이라면 도망갈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마을을 만든 괴물이 SCP인데 그게 우리잖아요. 물론 저희가 망가뜨린 건 아니지만 저희 몸에 그런 괴물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무조건 도망가죠. 사람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죠. 네, 후니님은 저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후니님 괴물한테 잡아 먹혀요, 이 상태로. 그쵸, 혼자나 위험하죠. 네, 후니님은 심지어 아무 능력도 없는데. 이거 인간이잖아요. 여기에 있었다면 일로 도망갔을 것 같거든요. 일로 한번 가보죠, 저희. 잠시만요, 이거 이렇게 다 같이 찾는 건 비효율적이니까 저희 조를 두 개로 나눠서 찾죠. 조를 나눠서 찾는다라. 네, 그러면 제 판단에는 저희 중에는 그나마 그래도 제일 센 사람은 미호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아직 능력이 없고 불더님 같은 경우에는 사이보그지만 아직 능력이 미숙하고, 그리고 옥규님은 뭐 센 게 아니라 죽지 않는 파충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미호님이 제일 세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미호님, 라테님이랑 같이 한 팀으로 나눠져서 움직이는 건 어때요? 제가 SCP 정보도 잘 아니까 옆에서 보조해 드릴게요, 맞닥뜨리면.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라테님이랑 미호님이 같이 움직여주시고 저희 셋이 움직일게요. 저희 해가 뜨면 다시 이곳에서 만나죠, 정 못 찾았을 경우. 네. 네, 그러면 좀 부탁드릴게요. 미호님이랑 라테님은 식량 좀 괜찮게 있죠? 네. 아, 네네네. 그러면 찾으러 가주세요. 저희는 이쪽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네네. 조심하세요. 불더님, 그러면 불더님은
뭐 식량은 뭐 괜찮나요? 이상하게 이 능력이 발현된 뒤로 배가 별로 고프질 않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식량 쪽으로도 괜찮네. 네. 그러면 저희 그러면 계속 이쪽으로 가보죠. 후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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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를 질러서 나올까요?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 목소리를 들으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네, 이거 높은 데로 한번 올라가 보죠. 네네. 예, 덩굴 타고 올라가는 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히 올라와 주세요. 아리님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조심할게요. 조심히 올라가 볼게요. 아씨, 위로 끊겨 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일로 와, 일로. 글로요? 이거 갈 수 있을까? 와, 조심하세요. 글로 갈게요. 오, 됐다. 뭐가 좀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안 보이는데. 와, 근데 높은 곳에서 봐서 그런지 더 망가져 있네요, 세상이. 진짜 난장판이다.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다고? 후니님 안 보이죠? 저기가 나왔던 하수구죠? 네, 맞아요. 저기가 우리가 나왔던 곳,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후니님이 있던 곳, 저기 한번 가보죠? 네, 그래, 가봅시다. 네, 한번. 네, 저기 한번 가보는 걸로 합시다. 저 후니님, 아씨, 없네요? 아니, 없네. 저희가 여기 위치를 아니까 그냥 여기로도 안 온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 뭐가 나오나요? 아, 노래가 나오네.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요? 건전지가 남아있긴 하네요. 그니까요. 네, 그거 일단 무시하고 갑시다. 그 꺼놔요, 꺼놔요. 가봅시다. 그거 소리 듣고 괴물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맞네. 네네, 꺼놓을게요. 꺼요. 네, 감사합니다. 갑시다, 계속해서. 저 우끈이 같이 가요. 아, 일단 계속 한번 찾아보죠, 저희. 네, 한번 찾아봅시다, 계속. 네네. 뭐야! 후리님이다! 어? 어? 뭐야! 생존자랑 같이 있는데? 뭐지? 저 후리님! 눈이 좀 이상한데요? 뭐야? 아름다운 여성분! 왜 이렇게 이뻐요? 같이 차라도 한잔 할래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어디로 가면 돼요, 저희? 멈춰! 다들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요? 아니! 뭐야? 저건 SCP-166 같은데요? 네? 어떤 남자든 눈이 마주치는 순간 꼬셔서 위험한 길로 인도해서 죽이는 괴물이에요. 네? 정연이? 뭐야? 하여간 남자들이란. 미연님 언제 오셨어요? 뭐야, 미연님 왜 여기 있어요? 미연님 왜 여기 계시죠? 아니지, 그거보다 그 후니님. 예? 저희가 사실을 다 말씀을 드릴게요. 에? 저희 사실 SCP라는 괴물입니다. 뭐라고요? 그 불던님의 형태를 보고 도망간 거 아닌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저 무서워서 그냥 겁에 질러 도망가는데. 에? 뭐라고요? 님들? 당신들이 뭐라고? 저희 SCP라는 괴물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된 거 다른 이유로 도망을 갔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세계는 SCP라는 괴물 때문에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SCP라는 재단이 있는데 그 괴물들을 격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인간한테 SCP를 넣었더니 그 인간이 탈출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SCP들이 다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고 희생을 했고 지금 이렇게 많은 게 변했죠. 그걸 막기 위해서 SCP 재단이 저희 딱 4명의 사람을 모아서 연구를 한 거고 저희 몸에 SCP를 넣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온 거고 SCP들을 하나하나 처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살아남아야 돼요. 일단은 저희도 SCP랑 똑같은 괴물입니다. 아니 뭐, 연구재단
그럼 당신들이 괴물?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실험? 아, 이게 뭔 소리야? 정확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불던님 보시면 왼쪽 눈. 사이보그예요. 그리고 미호님 지금까지 심장 미호님은 저거 뭐야? 아이씨. 구미호라는 괴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옥규님은 어떻게 뭐 보여드릴 순 없지만 죽지 않습니다. 아니 불던님 아니죠. 네? 아니죠. 옥규님 정확하게 보여드리죠. 아 네. 여기 낭떠러지 한 번만 내려가 주실 수 있나요? 저 뭐 하는 거야? 아 뭐야 봤죠? 죽지 않아요. 그 조심히 올라갈 수 있죠? 네 올라갈 수 있어요. 네네. 그 후리님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 계신 라텐님은 저희를 만든 연구원입니다. SCP 재단에서도 계속 저희를 공격해 올 거예요. 그리고 SCP 괴물들도 저희를 공격해 올 겁니다. 저희는 둘 다 상대를 해야 돼요. 아 잠시만요. 아유 한 번에 너무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하나만 약속드릴게요. 떠나셔도 좋아요. 하지만 저희 옆에 계신다면 저희 괴물 같은 힘으로 후니님을 지켜드릴게요.